안녕하십니까.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문재인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 그게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 코너가 선보이게 됐는데, 이 새로운 국민제안 코너는 기존의 문재인 국민청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그런 좀 차분하고도 이 실속 있는 그런 국민 소통 창구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 오늘 오후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통령실 홈페이지 내에 새로운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 제안 코너를 공개한다. 2시부터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접속하면은 다 누구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근거로 하지 않아서 처리 기한에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자의적으로 설정해서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거의 20만 그 기준을 못 채운 거의 대부분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그냥 묻히고 말았다, 사정되고 말았다. 더 이상 문재인 시대 시절에 구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한다, 폐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민제안 이 코너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 규정, 청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고요. 또 여론을 왜곡하거나 매크로 뭐 이런 거 가지고 드루킹처럼 장난할 수도 있기 때문에 100% 실명제로 운영한다, 이렇게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특정 단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등은 제한할 예정이다. 댓글 공작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께 책임지는, 답변하는 민원 책임 처리제로 운영할 것이다, 이런 건데, 기존에 그 문재인 청와대의 국민청원 코너는요, 정말 이제 문제가 많았어요. 이게 중국인도 가능했습니다. 중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능했는데, 거기에 글을 올리거나 올려진 글에 동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요, 로그인을 하면 되는데, 로그인 방법이 간단합니다. 네이버,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접속이 되면 거기에 어떤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어떤 올라와 있는 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여부도 밝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한국 국적이 아닌 사람도 국민청원에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국민청원인지 아니면 외국인도 가능한 뭐 그런 청원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이 국민이니까 세금을 내고 또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이런 그 청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권리와 의무를 지니지도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차별적으로 접속해갖고 자기 의사 표시를 한다? 그럼 이게 국민청원이 아니라, 더군다나요, 중국 공산당 그 사내에 그 댓글 부대가 있습니다. 우마오당이라고요. 이 우마오당은요, 다른 외국 정치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자기들이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 자기들이 깎아내리고 싶은 사람들, 그 나라 언어로 그 댓글 공작들,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와대 국민 게시판이 문재인 시절에는 중국 우마오당의 공격 대상이, 작업 대상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나라에 와서 장기간 거주하고 외국인 등록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외국인이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거, 저는 그거 오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그러나 중국 공산당의 우마오당 그 댓글 부대가 여기 와서 장난칠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그냥 방치해놨다? 아, 이건 정말 아니었죠. 이게 이제 문재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문재인 청와대 시절에 이게
소통의 장을 표방하면서 소통과 공론 형성의 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통이 아닌 분쟁의 장이 됐다. 20만 명을 넘어야지 일정 기간 내 20만 명 동의자가 있어야지 거기서 답변을 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그냥 뭐 여론몰이, 힘겨루기, 힘과시, 인민재판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아닌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장이 돼버렸다. 인민재판 여론몰이가 횡행하면서 건전한 공론의 장,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다. 오히려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더 키웠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의 기본 원리인 법의 지배 이거를 또 위협을 했다. 이게 대한민국에 아직까지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청와대에서의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을 하니까 이게 엄연히 상권 분립되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도요, 국회 홈페이지 가면 국회에 청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 기능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입법과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게 청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국회에 청원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뭐 국회에 청원하거나 법원에 청원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그냥 뭐 청와대에 하면 모든 게 다 통할 수 있다 해갖고 이쪽으로 다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또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 숫자, 어떤 청원이 이 헌법과 법률, 기존의 법률에 부합되는가 아닌가 이거를 따지기보다는 아니 이게 대중이 지금 이거 원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조건 다수의 위력으로 밀어붙이고 여론몰이 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중후정치라고 하죠. 중후정치, 이 중후정치 어리석은 군중. 어리석은 군중, 이게 중우정치 또는 우중정치라고도 합니다. 이 폐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대의민주주의제를 통해서 건전한 공론을 형성을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다. 이 대표적인 그 폐해가 보면요, 2018년 11월에 발생했던 그 동작구 이수역 폭행사건 그런 건데요. 거기에 2018년 11월 14일에요. 그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보이는 어떤 여성이 청원을 냈어요. 이게 하루 만에 답변 요건인 20만 명 훌쩍 넘어섰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청원인이 올렸던 글을 보니까 나중에 경찰 수사 결과 발표된 거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그러면 팩트도 정확하지 않은 부실한 팩트를 가지고 아니면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그냥 대중의 감정선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왁 20만 명 이상 모았다 해가지고 이걸 여론몰이 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이거야말로 이제 중후정치, 우중정치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이수혁 폭행사건 때의 그 국민청원이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팩트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 이거대로는 안 된다.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때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게 이제 실명제 도입하자. 아무래도 자기 실명으로 써야지만 자기 책, 이름 석자 걸고 책임있게 쓰는 거 아니겠느냐. 뭐, 잘못된 팩트를 썼다 해서 나중에 처벌하진 않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 석자 명예가 걸린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청원 글에 올리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뭐 중국 우마우당 이런 사람들 들어와서 쓸 수 있는 거라면 이건 참 문제 아니겠느냐. 그래서 실명제 도입을 하자. 이게 가장 큰 거였는데 드디어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는 실명입니다. 100% 실명제로 운영이 되고요. 크게 네 가지 창구로 분류가 돼서 운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우리 국민이 행정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과하다, 이게 부당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도로교통법 위반했다고 해갖고 범칙금을 받았는데 너무 과하다든가 이럴 때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을 내는 민원 제한 코너가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공무집행을 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청원 코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법률과 조례 뭐 이런 것들에 그것도 또 좀 바꾸자. 뭐 공무원도 공무집행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했더니 아 기존의 법률과 조례와 뭐 규칙이 그렇습니다 하면은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원 코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 코나 이런 것도 만들고요. 또 마지막에 문의사항을 접수하는 102 전화 안내 102 전화 안내인데 이 102 왜 했냐 하면은 앞에 10 이거는 윤석열의 열 열이 이제 열십자 아닙니까? 그거고 뒤에 이는 한자로 따지면 귀이 이비누아가 할 때 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귀다 하는 의미로 이 숫자를 102로 적었다 하는 거고 요 102 전화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서비스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하는 거고요. 또 우리나라 해외 동포는 별도로 맞춤형 민원 코너를 다음 달에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요. 100% 실명제로 이제 전환이 됐다. 중국인들, 중국 조선족들 중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또 중국 그 공산당 우마우당의 댓글 부대들이 더 이상 우리 대통령실 여기에 들어와서 장난치지 못하게 됐다. 이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의미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새 심겨루기, 여름머리, 20만 명 이런 걸 굳이 이제 두지 않았으니까요. 보니까요, 그 20만 명 이거를 이제 딱 조건을 붙이다 보니까 실제 문재인 정권 때는 청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답변해 준 그 답변율이 예를 들어서 청원이 100개 들어왔는데 답변을 하나 해줬다. 그럼 1% 답변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20만 명 여기만 이제 답변을 하다 보니까 0.026%에 불과했다. 답변율이. 그러니까 꼭 20만 명이 안 되더라도요. 그리고 대중적 관심을 갖는 사안이 반드시 중요한 사안은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관심을 갖는 건데 그래서 20만 채우기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꼭 2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숫자에 상관없이 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유효한 질문이라고 판단하면 이게 몇 명의 동의를 얻었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답변하겠다 하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민관 합동으로요. 국민 우수 제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나온 선정된 정책 제안 이런 것들을 온라인 투표 붙여서 반응이 괜찮으면 그걸 바로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진정한 의미의 전자민주주의인 거죠. 꼭 그냥 뭐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거기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면 제일 좋겠지만 아무래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는데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선별을 해갖고 온라인 국민 투표를 붙여보는 겁니다. 온라인 투표를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 반응 괜찮다 하면은 전문가들 의견도 거치고 뭐 해서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이런 것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들 또 중소기업 스타트업 이런 사람들 만나서 민원과 고충을 듣고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이런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 또한 국가정상화의 일환이다. 문재인 정부 때 정말이지 국가의 기본이 여러 가지로 흐트러졌다. 국기가 물러내졌다. 서해 공무원 북한에 피살당했는데 그걸 월북자로 단정을 하고 자유대한의 품에 안기고자 목숨을 걸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시키고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국기가 물러내지고 이 중국 그 공산당 댓글 조작 부대가 들어와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터넷 놀이터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국가 정상화가 지금 하나 둘씩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